자, 그래서 포커스 48, 48 형용사 형태와 같은 부사 풀이할 차례죠. 그래서 hardly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hardly를 한번 넣어볼까요? 4번에 hardly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않는. They practice basketball hardly.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hardly를 네가 안 배운 게 아니죠? hardly 어디서 배웠어요? hardly 뜻이 뭐예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빈도 빈도 무사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hardly를 넣으면 they practice the basketball hardly겠냐? 부사. 아. They hardly practice basketball. They hardly practice the basketbal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의 연습하지 않는다. 거의 농구 연습을 거의 하지 않는다. Hey, practice 도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뭔지 물었어요. 과거. 그들은 거의 농구 연습하지 않았었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얘는 지금 그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니죠. hardly를 넣고 싶었다 치더라도 hardly의 지금 위치가 틀렸어요. hardly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they practiced the basketball hard의 뜻은? 그들은 농구 연습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했었다. 그 농구 연습 열심히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hard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주세요. hard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어려운 딱딱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열심히라는 무슨 시로 쓰였다? 부사. 부사로 사용됐다. 1번 알맞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Don't go out late at night. Don't go out late at night. 무슨 뜻이에요? don't go out late at night. 계속. 밤늦게 외출하면 안 된다. 오케이. 밖에 나가지 마라. 어찌? 늦게. 언제? 밤에. 밤에 늦게 나가지 마. 오케이. lately란 단어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밤에 나가지 마라라는 아니겠죠? 늦게 나가지 마라. late에 대한 얘기. 형용사로선 어떤? 늦은. 부사로선 어찌? 늦게. 오케이. 자기 혼자. 형용사와 부사 모두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lately는 전혀 관계가 없는 최근에 라는 뜻이고, lately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다고 했더라? 최근에 라는 뜻을 가진 말? 뭐? nowadays, these days, recently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최소한 하나는 알아놔라. 최근에, these 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Miss. Miss Brown drives her car fast. Miss Brown drives her car fast. 예, 뜻은? Mr. Brown은 미스 브라운일 Miss 거고요. Brown은 그녀의 칼을 빠르게 운전한다. 오케이, 그래서 패스트에 대한 얘기. 형용사 로서는 무슨 뜻? 빠른 여기서는 부사로서 어찌 빠르게. 빠르게 계속해서 3번.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의 뜻은 그는 반에 매우 일찍 온다. 수업이겠죠. 아, 수업에 매우 일찍 온다. Okay. Early 일은 일찍 아, 중에서 일찍. 예? 아. 뭐 매우 일찍이란 뜻으로 쓰였죠. 어떤 온다요? 어찌 온다요? 일찍 온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 어찌? 오케이. 미주실 부분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써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해석부터 먼저 하고 뭐 얘기해 주세요. Diamond is very hard. Diamond is very hard. 예, 뜻은 뭐고? 다이아몬드는 매우 딱딱하다. 오케이. 그래서 hard는 형용사에서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 오케이. 그럼 very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diamond? How is diamond? 다이아몬드 어때?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how is diamond 할 때 how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 그래요? 부사라 그래요? 형용사.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How are you 할 때 how하고 똑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ill studies hard all day. Bill studies hard all day의 뜻은? 빌은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오케이. All day의 뜻은 everyday 하고 아, 좀 다르죠.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빌은 하루 종일. 그러면 hard에 대한 얘기? 여기서 hard는 무슨 뜻이다? 열심히. 그럼 형용사다, 부사다? 부사.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does Bill study all day? How does Bill study all day? 뜻은 뭐예요? 빌은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how는 의문 부사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My brother wants a fast bike. My brother wants a fast bike. 그의 뜻은 뭐고? My brother은 빠른 자전거를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fast는 둘 중에 뭐다? 빠른. 빠른이라는 뭐? 형용사. 형용사다. 그래서 fa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olor? 어떤 자전거? What bike?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bike your brother? What bike does your brother want? What bike does your brother want? 라고 부르면 되겠고, 여기에 what을 보고 의문 대명사라 그래? 의문 형용사라 그래? 의문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 bike라는 명사를 가질 수가 있는 의문 대명사가 아닌 의문 형용사로서의 what bike, 어떤 자전거 does he want? 계속해서 4번.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의 뜻은? 왜 너는 집에 일찍 가니? 시제는? 아, 일찍 갔었니? 오케이. 너는 왜 그렇게 일찍, 왜 그렇게 매우 일찍 집에 갔었니? 됐습니까? 여기에 early는 둘 중에 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early는 get up early 할 때 early야, early morning 할 때 early야? get up early 할 때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a hard worker. 의 뜻은?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부지런한 뭐 노동자다, 직장. 일꾼이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hard에 대한 얘기. Okay.
그 다음에 she works hard. She works hard. 의 뜻은 그녀는 열심히 일한다. 어찌 일한다고? 열심히. 그래서 여기에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위에 hard worker 할 때 hard ha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자전거? What bike? 어떤 노동자? What work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worker she is she? What worker is she? 됐습니까? Hard worker.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orks hard에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she work? How does she work? 그의 뜻은? 그녀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래서 how는 둘 중에 뭐? 부사. 일본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red?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뜻은? Fred는 늦은 아침을 먹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late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breakfast? What breakfast? Was Fred eating? Was Fred eating? 어떤 아침을 먹고 있었니? 계속해서 Fred. Fred was eating breakfast late. Fred was eating breakfast late. 뜻은? 프레드는 아침을 늦게 먹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레이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How was Fred eating breakfast? How보단 딴 질문이랑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얘가 늦게 라는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립니까?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n was Fred eating breakfast? When was Fred eating breakfast? 언제 먹고 있었어? 늦게 먹고 있었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late는 뭐다? 둘 중에서? 부사이다. 오케이.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Cheetah is fast in world. Cheetah is fast animal. 그 다음에 그 회의가 일찍 마쳤다? The meeting ended early. The meeting ended early. The meeting ended early는 무슨 시제야? 아, 과거 시제. 그래서 뭐 어디 고치려고? 틀린 데 없죠. 오케이. 근데 나는 이런 문장은 본 적이 없어. Cheetah is fast animal. 왜 본 적이 있어? Cheetah is. 치타 is a fast animal.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는 누구 때문에 쓴 거야? Animal. 그럼 한 군데 더 고쳐야 되지 않나? Cheetah is a fast animal. Animal 품사가 뭐야? 명사. 그럼 치타는 명사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A cheetah is a fast animal. 이렇게 해야죠. 얘 명사고 얘 명사인데 얘가 무슨 뭐 water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야?
아니잖아. 어, 둘 다 보통 명사네, 보통 명사. 어, 보통 명사 이렇게 그냥 막 쓰냐, 문장에? 그래서, 뭐야, 서술형 문제에서 늘 신경 써야 되는 거 뭐, 명사랑 동사 쓸 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빈도부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의사의 아버지는 누구한테? 그녀에게 어떻게? 자주 뭐한다? 전화한다. 시제는? 현재. 현재죠.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Lisa's father often calls her. Her father often calls her. Lisa's father 안만 길어봤죠? He. 그러니까 여기 S 붙어 있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묻고 답하게 해오라 했네요. 누가? 너는 어찌? 보통. 어찌? 아. 어떻게? 아. 어디로? 학교에. 그 짧은 문장인데 끊을 때가 되게 많네. 됐습니까? 누가? 너는? 어찌 보통 어찌 어떻게 어디로 학교 뭐하니 하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는 항상 나에게 친절하다. Chris is always kind to me. Chris is always kind to me. 샌드라는 결코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Sandra never cleans her room. Never cleans her room. 브라이언이 가끔씩 주말에 설거지한다. Brian sometimes washes her washes the dishes on weekend.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문장에 not 집어넣어 주세요. open 빼고 Lisa's father and doesn't call her. Okay, doesn't는 call의 앞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중 1대까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서 뭐예요? 일반 동사.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이죠. 2번도 나 집어넣으세요. 너는 간다 에다가 너는 간다 you go. 너는 가지 않는다 you not go. 네? you don't go.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문장의 세 가지 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또 아까 calls 앞에 open 있듯이 go 앞에 usually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에다 always 빼고 not 넣으면 뭐가 돼요? 'Is not kind to me. 그렇죠. 비동사 뒤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의 뒤에 오죠. 왜냐하면 not도 비동사 뒤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Sandra cleans her room에 not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Sandra doesn't clean her room.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일반 동사고 그 앞에 never 빈동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sometimes 빼고 not 집어넣으면 Brian doesn't wash the dishes on weeken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doesn't wash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일반 동사니까 앞에 빈동사가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sy의 반대말은 free. busy의 뜻이 뭐길래? 바쁜. 그럼 free는? 한가한. 한가한. remember의 반대말은? forget. okay. 그래서 on Monday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every Mondays. 아, Monday. every day 셀 수 있고 단수라 했어요. 했습니다. okay.
자, 그러면 여기다가 always를 집어넣으면 My sister is always busy on Mondays. 뜻은? My sister은 항상 월요일마다 바쁘다. 오케이, 여러분 2번. We take a walk after dinner. 오픈 안 넣습니까?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뜻은? 우리는 종종 저녁을 먹고 산책,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간다. 오케이, 그래서 3번. Tony sometimes listen to clashing music. Classical. Tony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뜻은? 토니는 때때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4번. I can never remember his phone number. His phone number. Okay, 폰도 못 읽고 넘버도 못 읽는 중1이 어딨나? 무슨 뜻? 폰 넘버가 뭐겠어요? 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의 전화번호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결코 기억할 수가 없다겠죠. 기억할 수 오케이, 각각 들어가 있는 빈도 부사 빼고 나 집어넣어주세요. My sister is not busy on Monday.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니까 is not 하듯이 is always 하고요. 2번. We don't take a walk 하니까 don't take 하니까 often take a walk 된 거고요. 3번. Tony doesn't listen to classical music. Doesn't listen to 하니까 sometimes listens 가 된 거고요. 4번. I cannot remember his phone number. I can't remember. 기억할 수 없다. Can't remember가 can never remember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보통 7시에 일어난다. 무슨 시제 표현해야 될 겁니까? 현재.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라면 She usually wake up at 7. Wake up at 7. 그 다음에 계속 나는 항상 널 도와줄 거야. I always help you. 그 지금 두 개 틀렸죠. 무슨 usually wake up입니까? she인데 does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일반 동사.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틀렸는데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지금 보면 나는 항상 널 도울 것이다. 이거 시제가 뭡니까 이거? 과거? 도왔었답니까 이게? 내가 항상 널 도왔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짐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래.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현재. 현재야? 나는 항상 너를 미래. 돕는다야. 아니 도울 것이다 이러면 이게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응? 미래 시제. 당연히 미래 시제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니? I wil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얘는? 조동사.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난 넣었고요. 어? 비동사라도 비동사 뒤에 난 넣었고요.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앞에 나 들어가지고 빈동사는 똑같은 위치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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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 it away. Away. Emma threw it away. 답은 이거 하나인가요? 'Throw away' 돼요, 안 돼요? 응? 안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Emma threw it away는 무슨 뜻이에요? 에마는 그것을 버린다. 시제가 뭔 것 같아요? 아, 과거. 에마는 그것을 버렸다. 왜 얘만 답입니까? 대명사. 뭐 좀 그 엄마 물 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물 이런 나이는 지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뭐 좀 문장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동사라 그런다? 타동사, 아 이어동사.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어떨 때는 어떻게 된다?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두 단어 사이에다가 목적어를 끼워놔야 된다. 계속해서 2번 Turn off the light, please. Turn off the light, please.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불 좀 꺼달라.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주면 답이 될 수 있었나요? Turn them off. Turn them off. 그러면 그것들 좀 꺼달라는 표현으로써 The light. 한번 길어봤자 Them. 오케이. 그럼 turn off the light도 되고 뭐도 되나요? 턴 댐 오프도 되고 또 뭐도 되나요? 더 없나요? turn off them. turn off them도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되나요? 답 두 개? 오케이, 그지? 응?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겠지. Turn the light off도 되겠지. 어? Turn the light, turn off the light도 되고 이 표현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어. Turn the light off도 된다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한번. Andy is putting on his pants. 이제는 안 읽어도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앤디는 그의 바지를 입는 중이다. 그래서 가능한 표현 다 얘기해 보세요. Andy is putting them on. 또. 어. Andy is putting them on. 되고 또. Andy is putting his pants on. 또 되겠지. 계속해서 4번. May I try this on? May I try this on?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켜도 될까요? Try on을 안 했나요? 아, 입어봐도 되나요? 제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5번.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Take off them 되나요 안 되나요? 가능한 다른 표현들은 take take them off. Take them off 또 take shoes 아니 take off our shoes. 오케이 해석은 뭐예요? 여기서 신발을 벗어도 될까요? 슈즈가 그런 뜻이에요?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 계속해서 6번. Put down your umbrella on the floor. 답은 하나밖에 없나요? Put in down on the floor. 또 다른 가능한 표현은 put your umbrella down on the floor. 뜻은 put your umbrella down on the floor. 뜻은 Put your umbrella down on the floor. 뜻은 맞든 틀리든 해석해 보세요. 너는 너의 우산을 on the floor. 뜻을 모릅니까? 바닥 위에입니다. 바닥 위에. 너의 우산을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명령문이라고 하지 않나요? 응? 명령문 학교에서 안 배웠나요?
나랑도 얘기를 했고요. 금형청문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의 우산을 바닥에 내려놔야만 한다. 바닥에다가 우산 좀 내려놔라 라고 시키는 거죠. 아, 단어 해석 전부 갈 길이 멉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나 picked up the phone의 뜻은 뭐예요? 해나가 폰을 집어든다. 아, 집어들었다. 오케이. pick up 원래 집어든다인데 pick up 뒤에 전화기가 나오면 전화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해나가 전화를 받았다. Picked the phone up, picked it up.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1번 don. 뜻이에요. Don't throw away the bottles. Don't throw the bottles away. 무슨 뜻이에요? 그 병을 버리면 안 된다. 병 버리지 마세요. 또 다른 답은? Don't throw it away. 너 bottles가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인 것 같아요. Don't throw them away. Don't throw them away. 그것들 버리지 말아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She cut off a piece of meat. 아, 맞다. She cut off a piece of meat는 뭔 돌이에요? 뭔 뜻입니까? 그녀는 고기 한 조각을 잘랐다. She cut 몇 번째 녀석이야? 잘랐었다. 뭘 보고 알아? Cut off. Cut의 3단 변신은 뭔데? Cut. 인데 얘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cut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이 cut은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두 번째. 안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야? did. 헤이, 그래서 같은 문장들 빨리 좀 읽고 해석 좀 하자. She cut off a piece of meat off. She cut a piece of meat off. 또 She cut it off. She cut it off. 그걸 잘라냈다. 한번 Make wheel. Make wheel. Bring back your fruits. 무슨 뜻이고? 마이크는 돌려줄 것이다. 너의 책들을. 또 다른 표현.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 또 Mike will bring it back. Your books인데? 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한다는 얘기는 뭔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Mike will bring them back. Mike will bring them back. 그것들을 돌려줄 거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비 라디오를 켰대요. 잠깐만요. 그래서 두 가지 답이 가능하면 둘 다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But turn radio on. But turns. Good. But turns it on. 라디오를 켰다라는 표현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아, but turn on radio. 오케이, 셀리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Sally put the Sally put in the food. 오케이, 틀린 게 두 개 중에서 하나가 틀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라디오를 켰다. 그것을 내려놓았다. 언제 행동인 것 같아? 과거. 응, 그러면. But turn radio on. But turn radio. Oh, but turn on radio. 이렇게? 그리고 아직도 틀린 데가 있네요. 똑같은 지적 사항이야. 아까 너한테 지적했던 거랑. 관사를 안 쓰고 있죠. 관사를. 어? 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다뤘습니까? 안 다뤘습니까? 이 푸스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푸스의 3단 변신? 푸푸푸.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보았고요. 워크북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31쪽 얘는 전체적인 정리고요. 32쪽부터 그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내용 파악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유닛 50까지. 하지만 밑에 문제풀이는 어디까지 하겠다? 47까지 하겠죠. 근데 왜? 오케이. 자, 송과 애니에 대한 얘기. 아, 뭐 매니. 아, 여기서부터지.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형용사나 대명사를 수집하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오케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형용사의 쓰임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형용사의 쓰임 하면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예를 데리고 와서 happy boy.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올까? The boy is happy.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조, 명사 수식, 그 다음에 이게 여기죠. 지금은 The boy is happy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이 어떻다고 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건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다고 했고 어떤 문장을 보여준 적 있냐 She made me happy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나 행복하게 만들었다 So I'm happy made인데? 아, I was happy 그래서 형용사 하는 역할 지금 방금은 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 명사 수식 또는 비동사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장 읽어볼까요? It is an exciting game 그 밑에 문장 Honey is sweet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It is an exciting game에는 어디다가 형광펜을 초록색 형광펜을 칠할 것 같아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 일단 아, 어느 단어에다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exciting 얘가 하는 일은 게임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 명사 수식 이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형광펜 어디고? Sweet. 얘랑 같이 칠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다? 목주어나 목적어 보충 설명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니아고 멋지 오케이 그래서 쭉 빈칸 채워서 만은부터 읽어보세요 만은 매니하고 머치는 매니와 머치는 많은 이라는 뜻으로 수나 양을 나타내며 매니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머치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쓴다 오케이 이런 설명을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 매니 북 북스 머니 매니 북스 그 다음에 머치 머니 이렇게 설명했죠. 오케이, 그래서 we can see many stars in the sky. Can see many stars in the sky. 계속해서 we don't spend much times without much times야 그게 much time with our parents. We don't spend much time with our parents. 썸과 애니 썸 북 북스 머니 썸 북스 머니 그 말 방금 얘기했는 걸 그러면 말로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 써 있네요. 어? 썸과 애니는 약간이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 이거 좀 고쳐줘야지 맞지 않나요? 이 설명 맞진 않잖아. 몇몇이 약간이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지만 썸은 긍정문이나 권유의 의무문을 쓰고 애니는 스탑. 셀 수 있는 명사의 뭐? 셀 수 있는 명사의 뭐? 복수형 과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그게 some books, some money다 그러고 나서 긍정문이란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문장을 긍정문이라 했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낫이랑 물음표 없는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그다음에 권유의 의문문은 커피 예스를, 좀 드실래요? 예스를 기대하는 너 커피를 원하니? 너는 원하니? You want some coffee? 물어야 되지 않을까?
Do you want some coffee? 맞습니까? 그 다음에 any.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not이 있거나 또는 물음표. 묻는 문장. 근데 내가 이거는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뭔 얘기해줬는데? Anyone can do it. Do it이 무슨 뜻이었더라? 캔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란 뜻으로써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문장 속에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라도. 여기 원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can do it.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든 그거 할 수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양말 몇 컬러 살 거야? I'm going to buy some socks. 오케이. 그리고 이 some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나중에 배웠죠. 그쵸?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난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any time. I don't have any ti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을 하겠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buy some socks 에서 s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죠? 혹시 이런 거 배웠나요? A few. 아. I'm going to buy a few socks.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Few book, books money. Few books. A little book, books, money. Money. 그런 거 어디서 했죠? 됐습니까? I'm going to buy some books, some socks. 그 다음에 I don't have any time 해서 이거 칠했으니까 그럼 뭐? I have no time. 그러면 no book, books, money? Books money. 그래, any랑 똑같이 쓸 수 있으면 똑같이 따라가줘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쓰임과 형태. 자, 일단 부사의 쓰임에 대한 얘기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동사, 형용사. 명사 빼고 오. 다른 문장 전체를 쓰시 다른 명사 빼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건 여기 써 있는 거고 내가 설명한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명사 빼고 얘 무슨 시고 하다시 어떤시 아니 어찌시. 그래서 부사를 무슨 시라고 부르는데 어찌시. 그래서 뭐도 만들 수 있고 어찌하다도 만들 수 있고 또 어찌 어떤 또 어찌 어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네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 누가? Mr. 화이트 씨는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 다음 How 그 다음 하다니까 누가다?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그래서 이 문장의 부사는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야? Slowly.
at. at만 부사야? at night. slowly가 부사인 이유? how. 또 뭐 만들고 있어? 어찌하다. 만들고 있죠. at night이 부사인 이유? when. 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slowly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How does Mr. White drive slowly? I drive at night. How does Mr. White drive at night? 어떻게 밤에 운전하시니? A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Mr. White drive slowly? 언제 천천히 운전하니? 이게 쓰임이었고요. 형태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앞에 주로라는 말을 왜 넣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Good.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닌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데 이런 녀석이 usual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인데 보통은 이런데. 안 그런 경우 첫 번째가 뭐 어떤 경우였더라? Y를 I로 바꾸고 LY. Y를 I로 바꾸고 LY? 뭔 얘기 하는지를 모르는군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게 정상적인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바꾸는 건데 아닌 경우도 있다 했어. 그게 두 가지 아니었나요? 예외적인 경우. Good, well. 응?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했는데요.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했는데요. 아. 응? 혹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Lovely friendly. 이거 LY 붙었는데 lovely 뜻이 뭐예요?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friendly의 뜻은 친근한. 사랑스럽게냐? 러블리가? 그럼 러블리 걸은 뭐야? 러블리 걸? 사랑스럽게 소녀야? 러블리 걸 이 뭐 뜻이었어? 러블리 걸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러블리 걸 사랑스러운 소녀 아닐까 혹시? 아. 응? 또 예외에서 lovely하고 friendly를 왜 내가 얘기했었지? love의 뜻이 뭐야? 사랑 무슨 품사야 사랑이란 뜻일 땐 무슨 시냐고. 프렌드 뜻이 뭐야? 응? 친구.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 뭐에다가 지금 LY 붙여놨어 둘 다? 명사. 명사에 LY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뭐? 형용사.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적인 경우는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형용사와 부사가 뭐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Hard 또 Fast Early 빨리 생각났으면 연달아 얘도 생각나야지. Late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자기가 갖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아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 붙입니다. 그래서 beautiful의 뜻은 뭐고? 아름다운. 아름다운이고 그러면 여기에 6번 빈칸에 들어갈 녀석의 우리말 뜻은 뭐예요? 아름답게. 아름답게가 될 거고. 아름. 응? 아닙니까? 어떻게 아름답게 서로 어울립니까? 어떻게 춤춘다?
어찌 춤춘다? 아름답게. 그럼 여기에 beautifully란 말이죠. 오케이, 자아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친다. 그래서 happy의 뜻은 뭐고? 행복한.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의 뜻은? 행복하게. 행복하게는 뭐다? happily. happily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well. good은? good은 무슨 뜻이야? 좋은. 좋은이고요. well은? 좋게. 좋게, 잘. 됐습니까? 그 다음 48에서 드디어 나오죠. 됐습니까? 자, fast car, 빠른 차. He runs fast.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Fastly 있어 없어? 이런 건 없다고 분명히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다. Late morning, 늦은 아침. He got up late. 그는 늦게 일어났다. Lately 있어 없어? 어? 나한테 묻습니까? 오케이. Lately하고 같은 말 하나 정도는 알아두라 그랬죠. 아. These days 뭐였어? 공부를 하고 모른다 그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최근에. 어? 뭐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early morning은 이른 아침이고요. He got up early는 그는 일찍이요.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찍. Hard worker. 열심히 하는. The problem is hard. 그 문제는 어려운. Is hard 했으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your head is hard. 너의 머리는 딱딱하다. He studies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Hardly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뜻인데? 거의 뭐 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는 빠른 달리기 선수다? James is a fast runner. 오케이, 여기서 fast는 둘 중 뭐야? 빠른, 아 형용사. 형용사 하는이 몇 가지인데? 두 가지. 그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2번. 오케이, 빠르다가 되고 있죠? 뭔 2번이야 1번이지. 아. happy boy 하고 똑같은 fast runner 잖아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더 the train is running fast. 얘 뜻은? 빠르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ast runner 해서 fa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선수? What runner? What runner is James?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train running? How is the train running? 어떻게 운행 달리고 있니? 빠르게 달리고 있다. 오케이,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누가 들어갈 자리다? 누구랑 같은 위치다? When? 네? 아, 누구랑 같은 위치다? Not.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문장은 네가 지금까지 배운 건 원래는 네 가지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까지 배웠다 했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 일반 동사 순서 배운 순서대로 비동사. 그래서 비동사의
어디? 뒤. 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아. 세 번째 종류? 조동사. 조동사? 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네 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겠어. 그러면, 빈도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언제?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까? How often. 또는? What time? 그렇죠. 몇 시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time do you get up? How many times? 여기 many times의 뜻은 번 횟수.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빈도부사라고 했고, 여기에 빈도부사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여덟 번째지, 하루에 세 번. 아니다, 열두 번째구나.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하면서 뭐 이것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또 해야 돼? 응?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Every. 이거 했던 거 아니냐? Three times a day 이런 것도 빈도 부사다. 근데 이런 애들은 문장의 끝에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한 단어로 돼 있는 것들. 항상 하는 거, 일반적인 거, 자주 하는 거, 가끔씩 하는 거. Sometimes하고 never 사이에 우린 뭐 배웠어? Sometimes하고 hardly가 무슨 뜻이길래 여기에 들어가? 거의 너무 하지 않는. 얘하고 같은 말, 딴 거 두 개 더 가르쳐줬는데. 셀덤. SELDOM. 또. 레어리. 레어템 몰라? 레어템? 레어템이 뭔데? 희귀한. 희귀한 아이템을 레어템이라고 그러지. 지금 레어 아이템. 레어라는 녀석이 아이템을 꾸며주니까 레어는 무슨 품사겠어? 부사. 아, 어찌템이냐, 넌? 응? 레어템은 어찌템이냐, 어떤 템이냐? 어떤. 응? 레어의 뜻은 뭐겠어? 특별한. 희귀한. 희귀한. Rarely, 희귀하게, 드물게. 아, 진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네버까지 내 안에 뭐 있다, 낫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응? 너 왜 지난 수업 하나도 복습 안 했냐? 응? 너 지금 가랑이 찢어져야 돼. 허덕허덕거려야 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느긋하게 해가지고 2학기 때부터 시험 치는데 시험 칠 수 있을 것 같아? 점수는 나올 거야. 점수는 나오겠지. 근데 네가 너 같은 스타일이 내가 딱 경고하는 게 뭔지 알아? 중학교 때는 그냥 단어, 본문에서 다루는 거, 학교에서 하는 것만 단어 하면 돼. 그 다음에 문장, 뭐 독해 능력,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나와.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점수는 나와. 점수 나오니까 내가 영어 잘한다 싶어져 이제. 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박살 나는 거야, 박살 나. 아, 점수 나오네? 뭐 이 정도만 영어 공부하면 되겠네. 왜 단어 공부 안 해요, 애들이. 너 같은 애들이, 너 같은 스타일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50점씩 점수가 떨어져. 오케이. 자, 그래서 제니는 자주 학교에 지각한대요? Jenny is often late for school. 오케이. 제니가 만약에 학교에 지각 안 하면 어떻게 표현했어? Jenny is never late for school. 예,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내 의도는 이 문장에 뭘 넣어보라는 거겠어? Not. Is not late for school 하니까 거기 자리에 open 들어간다. 난 절대로 다시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대부 빼고 난 넣어봐. I will not eat fast food again. 그래서 비동사 뒤, 조동사 뒤이고요. 그 다음엔 뭐 일반 동사겠지. 그래서 Alex는 보통은 일요일마다 축구한다?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 오케이, on Sundays 바꿔 쓸 수 있는 건? Every Sunday. Every Sunday. 됐습니까? 이 문장에다 usually 빼고 난 넣어봐. Alex not play, Alex does. Doesn't play soccer on Sunday. 그러니까 doesn't play 하니까 usually plays 또 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어동사. 그 타동사가 뭘 보고 타동사가 있으면 뭐도 있다고 그랬더라? 자동사. 뭐 자동사의 대표로 내가 고를 했어.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 그러면서 뭐냐, Go to Korea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to를 안 써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더라? Visit Korea.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re do you visit? 그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부터 먼저 대답해 주세요. When do you go? When do you go야? 아, when 언제 가냐 입니까 이게?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어디 가니? 다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visit? 그래서 동사 뒤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when, where, how, why가 아니고 이런 걸 오는 걸 보고 무슨 어라 그랬고 그렇죠. 목적어라 그랬고 목적어를 전치사의 도움 없이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한다. 반면에 어디 어디로 간다는 건 go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한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켜다가 뭐야? 그것을 켜다 turn on. turn on it이야? turn it on. 그리고 turn it on 할 때 on은 생긴 건 똑같지만 뭐하고 전혀 다른 애다라고 했냐면 on the desk 할 때 on하고 turn it on 할 때 on은 전혀 다른 녀석이다. 얘는 전치사고 얘는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작동이 되도록 이란 뜻이라 했어. 그것을, 그러니까 스위치를 돌린다는 뜻이야. 지금 스위치를 돌린다. 어찌 돌린다? 작동이 되도록. 그래서 얘들을 보고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라고 한다 했어.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랑 비교했냐? 그것을 쳐다보다가 뭐야? 나를 쳐다보다 할까? 나를 좀 보세요가 뭐야? Look at me. 어? 뭐 있으니까 어 이거 사이에 넣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 Look me at. 자 얘는 Look at me 할 때 at은
요렇게 합쳐져서 go to school, go to Korea 할 때처럼 where가 된 거라 해서 전치사라 해서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에다 끼우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냐. 타동사가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게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뭐 여기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하기가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타동, 이어동사들을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소리를 낮추다, 소리를 낮추다, turn down, 그럼 소리를 높이다, turn up, 이거 어떻게네, 어떻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입다, wear 말고, put on, 벗다, take off, 내려놓다, put down, 버리다, take away, throw away,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어동사라고 하고, 거기 그냥 외우지 말고 뭐를 넣어서,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it 같은 거 넣어서 그것을 입다, 그것을 입다, take it. 그것을 입다, put it on, put it on. 그것을 벗다, take it off, take it off. 그것을 소리 높이다, turn it up. 그것을 소리를 낮추다, turn it down. 그것을 버리다, throw it away. 이런 식으로 이어동사는 이렇게 익혀야 된다. 그것을 내려놓다, put it down. 그것을 돌려주다, put. 그것을 되가져가다, bring it back. 이런 것들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인 경우에는 버전이 몇 가지 가능하다? 두 가지. 두 가지가 가능하고, 암만 길어봤자 했는 경우에는 한 가지고, 그게 낑가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애니 뭐 코트 입었다라는 표현 두 가지는 뭐랑 뭐가 가능하다? 애니 put it on. 애니 그녀의 코트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가능하고, 뭐랑 뭐가 가능하다? 애니 put her coat on. 뭐랑 뭐가 가능하다? Annie put on her coat. 랑? Annie put her coat on. Annie가 아니고 Anne입니다. Anne. Anne put on her coat. Anne put her coat on.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뭐랑 뭐가 된다? You can take off your shoes. You can take off your shoes도 되고, you can take your shoes. 아, you can take it off. 그렇죠? Your shoes는 안만 길어봤죠. 이 shoes. You can take them off. 이거 두 가지가 된다고. You can take off your shoes, you can take your shoes off가 되고요. 안만 길어봤다 했을 땐 you can take them off다. 됐습니까? 그 다음 Focus 44. 형용사의 쓰임 몇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뭐랑 뭐?
뭐랑 뭐? 해피 보이. 해피 보이랑 또 The boy is happy. 또는 여기서 좀 더 심화로 나오면 she. She가 뭐? Babe. Whom? Me, I am me happy. So. So I'm happy. I was happy.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 뭐? 명사 수식. 이런 경우 뭐? 보충 설명하는 단어 보어. 그래서 주격 보어 또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읽고 해석하고 문제도 풀어보세요. He is a famous He is a famous actor. He is a famous actor. 뭔 뜻이고? 그는 유명한 배우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액터에 대한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답은 여기서 쓸 단어는 뭐야? Famous. Famous고 famous가 하는 일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 말은 뭐? 명사를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계속해서 2번 Her daughter. Her daughter is lovely. 그 뜻은 뭐고? 그녀의 딸은 사랑스럽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될 단어는 뭐고? Lovely. Lovely고 1번이야 2번이야? 2번. is랑 합쳐져서 사랑스럽다. 뭐 러블리가 하는 일은 주격 보호다. 문장의 주어인 her daughter 안만 길어봤자 she의 she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계속해서 I have a small bird in I at home. I have a small bird at home의 뜻은 뭐고? 나는 집에서 작은 새를 키우고 있다. 난 집에 작은 새가 한 마리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써야 될 단어는 뭐고? Small이고 하는 일은 1번, 2번? 2번. 오케이. 그래서 작은 이? 아, 1번, 1번. 그럼 뭐? 여기 famous가 이렇게 actor를 한다 치면 small은 bird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명사 수식이고 하나는 명사를 설명하고 있네요. 보호라고 한다.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It was strange question. 오늘 안 읽어도 되죠. It was a strange question. It was a strange question의 뜻은 뭐고? 이것은 낯선 질문이다. Was인데? 아, 낯선 질문이었다. 오케이.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스트레인지가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 1번 1번. 왜 1번인데? 스트레인지가 퀘스천을 꾸며주고 있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네요. 어떤 질문. 이상한 질문. 계속해서 미스터. Mr. Kim is very kind to me. Mr. Kim is very kind to me는 뭔 뜻이고? Mr. Kim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 친절하니 친절하다 되고 있네요. Strangely는 무슨 뜻이길래 답이 안 됐지? 이상하게. 당연히 이상하게겠죠. 무슨 품사야? 이상하게는 무슨 씨야? 멋지시. 부사죠, 부사. Kindness는 뭔 뜻일까?
얘는 친절이란 뜻이죠. 친절. 그러면 무슨 품사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럼 계속 3번.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뜻은 뭐고? 그 야구 경기는 매우 재미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exciting의 뜻은 뭐고? 흥분시키는, 흥미로운, 재미있는이고. 1번이야, 2번이야? 2번. 공통적으로 is나 was 같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럼 excite는 왜 안 돼? 얘 뜻은? 신나게 하는. 왜? 하다. 아, 얘도 그럼 신나게 하는 아니고. 왜 둘이 또 똑같나? 아니,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이걸 뗐을 때는 뭐, 어떤 단어, 어떤 품사의 단어들한테 ing를 붙일 수 있냐? 동사. 응? go, going, eat, eating. 응? 동사겠지. 흥분시키다. 흥분시키는. 예,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We had a snowy winter last winter. Last year. 뜻은? 우리는 내년에 눈 내리는 겨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눈 내리는 겨울. 난리 났네, 해석이. Last year, 일단 무슨 뜻이야, last year? 아. 아. 그리고 head는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have 속에 그럼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는 뭔 뜻이겠냐? 우리는 작년에 눈 내리는 겨울을 봤었다. 우리는 작년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린 작년에 눈 내리는 겨울을 가졌었다고. 어? 우리가 뭐를 겪었다. 작년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을 겪었었다. 이런 뜻이고요. 어? 그래서 snowy 뜻이 뭐고? 눈에 덮인, 눈이 내리는. 이니까 형용사고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 1번. 예, 그 말은 윈터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는 퀘스천을 꾸며주고 있고, 1번이야 쓴 건 1번하고 4번이네. 뒤에 꾸미를 받는 명사들이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관로와 말을 바르게 배열해보래요. 됐습니까? My little brother is smart. My little brother is smart. 그래서 좀 이따 문제 다 풀고 나서 형광펜 칠해야 될 거 어디에다 칠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걔가 하는 일이 둘 중에 뭔지 얘기 좀 해줘.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cake is very sweet. The cake is very sweet. 계속해서. Emily has a black cat. Emily has a black cat. 계속해서.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Tree. No. 오케이. 그래서 my little brother is smart. 해서 형광펜 칠해야 될 건 my little brother. 이렇게? 아, is. is? 치라고? 아, 그래. 지금 우리 이 파트 제목이 뭐야? 형용사의 쓰임. 그럼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뭐겠어?
형만 취하는 게 뭐겠냐고. 형용사에다 취해야 되겠지. 어? Smart. 뭐라고? Smart. 이번은 Sweet. 3번은 Black. 4번은 Tall. 지금 형광펜이 한 군데 안 칠해졌지? Very. 아 잠깐 좀 부는데 눈치챘네? My little brother is smart. The cake is very sweet. Emily has a black cat.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럼 릴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왜? Little brother. Brother를 꾸며주고 있고. 그러면 스마트는? 2번. 똑똑하니 똑똑하다 되고 있고. 얘는? 2번. 달콤하니 달콤하다 되고 있고. 얘는? 1번. 어떤 캣? 블랙 캣. 얘는? 1번. 어떤 나무? 키 큰 나무. 됐습니까? 그리고 little 이 little money 할 땐 뭔 뜻이야? I have little money. 돈이 조금 조금밖에 없다. 난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어? A few하고 little 여기서 안 다뤘나? 선생님이 추가 설명한 거였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ittle은 어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young. My younger brother is smart. 됐습니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He 일단 보기 he.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두 문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 해석은 뭐였는데? 그는 개를 가지고 있다. 그 개는 작다. 오케이. 그거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그는 작은 개를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He has a small dog.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럼 작은 어떤 개? 여기서 그러면은. 형광 펜 칠해야 될 게 요 보기 안에서 어디에 있나요? Small. 그럼 딴 데 또 있나? 이거 말고는 없어? 없죠. 그럼 여기에 small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얘는? 2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호날두죠. 이건 호날두가 아닙니다. 호날두입니다. 스페인어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 이름이죠. 호날두. Ronaldo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오케이. 얘 뜻은 각 문장에는 뭔 뜻이었는데? 호날두는 축구 선수이다. 그는 인기 있다. 를 한 문장 하면 Ronaldo is a popular soccer player. Ronaldo는 인기 있는 축구 선수이다. 오케이. 좀 이따가 1번부터 3번까지 풀고 나서 형광 패치라고 하는 일이 뭔지 또 얘기할 것 같은데 답은 다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2번 She live in a city. The city is big. 은 각 문장 무슨 뜻이었는데? 그녀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 도시는 크다. 를 한 문장 하면 She live in a big city. Live는 아닐까? 어. She lives in a big city는 무슨 뜻이다? 그녀는 큰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대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3번 My father
My father made cookies. They were delicious. My father made cookies. They were delicious. 강문장의 뜻은 뭐고? 나의 아빠는 쿠키를 만들었었다. 그것들은 맛있었다. 오케이, 한 문장 하면 My father made delicious cookies. 나의 아빠는 맛있는 쿠키들을 만들었었다. 오케이, 그래서 Ronaldo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Ronaldo is a popular soccer player에서 형광 패치를 할 건 누구고? Popular. popular고 한 번은 is popular 하고 있고요. 한 번은 popular soccer player 하고 있고요. 이번에서는 형광 팬치를 해야 될 게 뭐고? big big이고 한 번은 is big 하고 있고 한 번은 big city 하고 있고요. 한 번은 delicious 한 번은 were delicious 맛있었다 2번 역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elicious cookies 쿠키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many하고 much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Kevin has many friends. 오케이. 그 다음 We don't have much rain. Don't have much rain. 계속해서 How many apples are there? How many apples이라고 읽겠냐? Apples. 4번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1, 2, 3, 4 해석 케빈은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2번 바로 해석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비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비 많이 안 내린다 이 얘기고요 계속 How many 아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니? 오케이 4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너는 마시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질문에 대해서 한 5잔 마시면 뭐라 그러면 될까? I drink I drink 5 glasses of water every day. Every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day 또는 per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apples are there?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다섯 개 있으면 뭐라 대답할까? There are 5 apples 오케이 How many에 대한 대답은 1, 2, 3, 4, 5 중에 하나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래요? Many people visit the India. The island. Yeah. The island. Island. S 소리 안 납니다. Many people visit the island. 뜻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한다. 오케이 시제가 뭔 것 같아? 방문했었다. 그래서 2번. I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뜻은? 나는 어제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오케이. 그 다음.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뜻은? 저기에 많은 중국 식당이 있다. 4번 Hurry up. We don't have much time. 무슨?
서둘러 우리는 많은 시간, 아니 시간이 많지 않아. 예, 이렇게 했으면 하나 틀렸죠? 1, 2, 3, 4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3번에 틀렸죠? 3번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Restaurant. 북수역으로 해야 되겠죠. There are many Chinese books. 야 북이야. Books. 하듯이 restaurant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3번부터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요새 풀어왔네.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